안녕하세요. 엘리샤예요. 오늘요, 동치미 좀 담궈 보겠어요. 제가 며칠 전에 이 물을, 요거는 준비를 했거든요. 물을 이렇게 썰어서 소금만 해가지고 물 없이 그냥 이 간이 배기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꺼냈고, 이게 소금물이거든요. 예, 거기다가 대파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대파를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파했어요. 근데 여러분이 대파 구하실 수 있으면 대파를 하세요. 그래서 이제 그 빨간 고추 이렇게 넣으시고, 그다음에 이제 보자기에 쌀 거, 이거는 옵션인데요. 예, 보통 일반적으로 배하고 생강, 마늘, 그리고 이제 매운 고추 이렇게 정도 하는데, 저는 좀 다양하게, 저는 꼭 파인애플을 제가 음식에 많이 넣어요. 그래서 파인애플 이렇게 넣으시고, 다 이제 시간상 제가 잘라놨습니다. 사과 큰거 반쪽 넣었어요. 그리고 이거 세 개, 이거는 두개 넣을 것 같은데, 그리고 넣으시고, 저는 레몬도 넣고요. 그다음에 생강, 그다음에 노란 피망, 그리고 그다음에 마늘, 마늘도 그냥 뚝뚝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, 그다음에 중요한 거 배.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못 먹으니까 껍질 제가 그냥 채로 잘 씻어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. 동치미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좀 정성만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재기에 싸서 얼마 전에 누가 이걸 주셨어요, 마침.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잘 됐다고 이걸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으세요, 여기다가. 넣으시고, 그다음에 이거 무청을 제가 절여놨어요, 같이. 넣으시고, 예, 넣으시고, 그다음에 이 물은 정수물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 좋은 물 있으시면 꼭 물이 중요해요. 그냥 넣으시고, 이제 간이 무에 다배 있어서, 그리고 여기도 지금 무청에도 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간은 지금은 따로 사지 마시고, 지금 저 정수물을 바삭하게 국물이 이제 이런 과일하고 이렇게 이것들이 다배 나오도록 푹 담가 주세요. 제가 좀 이따 물을 좀더 넣겠습니다. 뚜껑 덮으셔서 한 3일 정도 밖에 놔뒀다가 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짠지 신 건지 간을 조절하세요만 짜면 물좀더 넣으시면 되고,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면 정말 정말 맛있게 여러분들 손님 오시면 이렇게 행복하게 잡수실 수 있고요. 냉면 여기다 말아 먹으면 진짜 환상이에요. 오늘 여기서 끝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